자, 계속해서 12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뭐야, 없어? 좋아, 딱 봐. 그리고 수빈이 있지? 혹시 다른 시험 좀 있어? 네, 12번.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르게 바꾼 것은? My puppy slept on the sofa죠. 오케이. 일단 뭐 이런 문제는 바로 풀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학교 시험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했다부터 찾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not을 넣으려면 동사 부분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not 넣을 때 my puppy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my puppy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슬랩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동사니까. On the sofa,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정문 만들어줄 때, 그러니까 결국 문장에, not을 넣어줄 때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동사다. 그렇다면, not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더 생각해보면, not은 품사가 무슨 실까? 낫은, 수고했어. 낫은 동사를 변화시키죠. 그렇죠? 그러면 낫은 무슨 실까? 부사죠, 부사. 알겠습니까? 오케이. 노는 무슨 실까? 수고했어. 오케이. No money가 뭐야? I have no money. 이렇게 쓰이죠? No money, no time. 이렇게 되죠? Not money, not time. 아니고, no money, no time이죠. 그렇죠? 그러면 노는 무슨 식에 쓰겠어요? 명사를 꾸며주죠? 그러면 노는 무슨 식에 쓰겠어요? 형용사죠, 형용사. 됐습니까? 노하고 낫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설명드렸어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슬랩트에다가 낫을 넣으면 되니까. 슬랩트는 일반 동사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러면 뭐 끊을게 하면 마이 퍼피가 뭐 했다? 슬랩트 했다. 여기서 온더 소파고요. 그러면 온더 소파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을래, 수민아? 그렇죠. Where did your puppy sleep? 그렇죠. 어디서 잤었니죠? Where did it? Did가 빠져나가니까 얘는 sleep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 not을 넣을 때도 일어나니까 My puppy didn't sleep on the sofa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고쳐라 뭐, 제니 자, 이런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 그렇죠. 이런 문제를 풀때 접근 프로토콜이란다 했죠 프로토콜은 무엇일까? 뭔 얘기를 하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뭔 얘기를 하는지 아, 뭐 이거 빈칸이 있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려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제니가 어쩌고저쩌고 Hello to me this morning. I'm so sad. 그니까 오케이 Hello. Hello to me가 나한테 인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근데 기분이 어땠대? 슬프대요. 그쵸? 인사했으면 슬프니까 했는데 인사를 했겠다 안 했겠다? 안 했겠죠. 그쵸? 제니 아무래도 A는 제니를 좋아하는 짝사랑의 애일 수도 있겠죠. 뭐 제니를 짝사랑하는 애가 뭐 제니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인사 안 했어. 그니까 Don't worry 위로하고 있죠. She 어쩌고저쩌고 more music at that time. At that time 그 당시에 음악을 헤드폰 끼고 듣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못 봤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니가 나한테 오늘 아침에 인사 안 했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제니 뭐 했어요? Didn't say hello to me겠죠. Didn't say hello to me this morning. Jenny didn't say hello to me this morning. I'm so sad. 슬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She 그렇죠. She was listening to music이죠. She was listening to music at that time. 그러니까 네, 이 문제를 풀려면 기초적으로 필요한 게 인사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누구누구에게까지 묻혀서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가 뭐예요?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이런 걸 통째로 익혀야 할 수고라 하죠.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가 뭐해요? 그렇죠. Say hello to죠. Say hello to. 그리고 say는 무슨 동사기 때문에?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거 뭐 여기다가 not 넣거나 묻거나 할때 전부 다 do나 does나 did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do가 사용되는데 과거시니까 didn't say hello to 이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 자, at that time의 뜻이 뭡니까? 그때 그 순간,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 순간,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건 언제 무슨 형이다? 과거 진행형 듣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단 말이야. 그러면 5번인가? 아니네. 아, 맞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was가 들어갈 수 없는 걸 고르라 했네요. 그러면 하나씩 넣어보고 말이 되는지 이런 문제를 푸는 넣어보고 말이 안 되는 거, 딴거 들어가야 될 거, 골라내는 거죠. 됩니까? 1번. Jenny was not fat. 됩니까? 됩니까? 뭔 뜻이 됩니까? Jenny는 뚱뚱하지 않았었다죠. 됩니까? 그 다음에 They was my friends.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was가 아니라면 they? they? 뭐예요? they? were my friends, 너 걔는 내 친구들이었어. 그랬습니까? 그다음 was she scared then? 됩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이 then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뭐 같은 뜻이었더라? at that time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 scared의 뜻이 뭐니까 scared 어떤 겁먹은이죠.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쓰면 되겠죠. Was she scared then? 그녀는 그 당시에 겁먹었었나요? 이런 뜻이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Was the problem difficult? 여기 있네요. The problem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Was it difficult? 그거 어려웠었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difficult의 반대말 그렇죠. easy죠. 그러니까 같은 말, hard, tough, 이런 것들이죠. Was it hard? Was it difficult? 그래서 he was 30 years old last year. 그는 작년에 몇 살이었대요? 13이네. 13살이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How old was he last year? How old was he last year? He was 13 years old, right? Then, how old is he? How old is he? He is 14 years old. 13 더하기 1할줄 아니? 라고 선생님 방금 물어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안 되는 건 2번이네요. 그래서,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자, 이런 문제를 푸는 프로토콜, 접근 방법은 뭐예요? 문제, 이거는 난이도를 살짝 낮춰놓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보다 난이도를 조금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밑줄을 다 없애버리면 되겠죠, 뭐. 그쵸? 밑줄을 없애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밑줄이 있건 없건, 뭐 접근 방식은 똑같죠? 끊어읽기 하고 뭔 소리 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안방 길어봤자를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when에 대한 대답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러니까 말이 되는지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1번 My baby wasn't sleeping then.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누가 뭐 했다부터 찾는 거죠. 누가? 나의 아기가 뭐 했다?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언제? 그때. 나의 아기는 그때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그럼 누가 뭐 하는 중이야? My baby wasn't sleeping. 그럼 My baby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it이죠. 그럼 it wasn't sleeping 됩니까? 여기서 따져봐야 될그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제일 먼저 뭘 따져봤어? 뭔 뜻인지를 파악해봤죠. 그렇죠. 뭔 뜻인지를 왜 파악해보느냐? 그 뜻에 맞게, 그러니까 뜻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문장이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 어법성이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보는 문제는
일단 첫 번째는 그 문장이 뭔 소리를 하는지 파악한 그걸 뭐 해석이라고 해도 되고요. 번역이라 해도 되고, 하여튼 해석 번역하는 것도. 그 다음에 한 부분씩 따져보는 거죠. 끊어 읽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따져본 건 My name is 안방길어봤자 it이니까 it wasn't sleeping.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sleeping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 자,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진행형이 되는 동사와 안 되는 동사. 지금 과거 진행형에다가 not 넣은 거죠. 그쵸? 그니까 과거, 기본적으로 이 슬립이라는 녀석이 진행형으로 표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 그러면, 자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자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응? 그쵸. 공부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쵸. 자고 있는 중일 수 있으니까, 아, 얘를 뭐로 표현하는 게 상관없다?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것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 다음, then은 같은 표현이 뭐고? At that time이고, 그럼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그때란 말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그러니까 얘가 then이 뭐랑 어울린다. then이 뭐랑도 문제없다. wasn't랑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쵸? 왜 따져볼 것들, 질문도 뭐야? 뭔 소리냐? 나의 아기는 그때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인지 바로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지금부터 따지는 건데, it wasn't sleeping 된다. sleeping, 자고 있는 중인, 가능하다, 진행형 표현 가능하다. 진행형으로 안 되는 동사가 뭐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죠. 진행형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거. 뜻으로 얘기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 될 수 없는 게 뭐가 있었더라? 어떤 게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뭐라고? did? need. 그렇죠. need. 필요하면 필요하고 말면 말지 필요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I am needing you 이딴 거 안 됩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no가 있었죠. I am knowing you. 난 너를 알고 있는 중이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렇습니까?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출신인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가 되었어. 그래서 그걸 알게 됐으면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죠. 중간 단계가 없는 동사를 했죠. 또 뭐가 있었죠? 무슨 그분이 오고 계십니까?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have가 무슨 뜻일 때 안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have가 먹다, 어떤 경험을 하다, 뭐 좋은 시간 보는, I am having a good time 이런 건 된다 했어. I am having dinner. 나 대놓고 먹고 있는 중이야. 이것도 된다 했어. 하지만 I am having a book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뭐가 있었죠? 노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힌트는 유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죠? 유즈다. 사용하다. 그렇죠? 펜을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 펜을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렇습니까? 유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더라? 뭐야 빨리 가르쳐 주지 뭘 자꾸 물어봐. understand 이해하다. 이해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거지 이해하고 있는 줄 없다 그랬죠. 예,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행형 시제를 다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나와요. 미래 진행형도 있고요, 현재 완료 진행형도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제들이 많아요. 진행형 시제가 뭐. 너는 참 능력도 대단해. 왜 시험 치라고 올려놓은 건 안 풀고 엉뚱한 건지. 내가 니 치라는 거 여기 잘 보인다. 뭐 나중에 다음에 칠 건 저쪽 구석에다 놨었는데 굳이 구석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이거 일단 시험 쳐야겠다. 지금 풀이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 또 중일 수 없는 거, 중이 될 수 없는 거. 여자는 중이 될 수가 없나? 되게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believe
믿다. 나는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뭐 하고 있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믿으면 믿고 말면 말는 거지. 믿고 있는 중일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은 진행형이 불가능하다. 그럼 슬립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죠. 자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 계속해서 Does Brian have lunch yesterday? 하고 있네요. Does Brian have lunch yesterday? 일단 뭔 얘기하고 싶다? Brian이 어제 점심 먹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끊을게. 누가 뭐 했니? Does Brian have? 무엇을? Lunch를. 언제? Yesterday. 그러면 Does Brian have? 틀린데? 없죠? 그쵸? 그 다음에 lunch와 같은 식사 이름은 어나 더를 쓰지 않는 거. 이것도 맞죠? 그쵸? yesterday, 뭐, 틀릴 일이 없죠? 그쵸? 그니까, 각 부분은 틀린 게 없어. 그쵸? 각 부분은 틀린 게 없지만, 합쳐놓으니까 뭔가 잘못했죠? 뭐하고, 뭐하고, 어색해요? 누구하고, does하고, 누구하고 어색합니까? yesterday하고 어색하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yesterday를 고치라 하지 않았으니까, does가 뭐가 돼야 되겠다. does가 뭐가 돼야 돼요? 그쵸. Did he have lunch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yesterday랑 어울리지가 않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 3번. Did you break the window? 하고 있죠. Did you break the window?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창문을 깼냐? 언제? 과거에. 라고 묻는 거죠. 네가 과거에 창문 깼니? 그러면 끈을 읽어보면 네가 뭐 했니? 네가 깼니? 무엇을? The window. 됐습니까? 그럼 did you break? 이 토막에서 잘못된 부분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더 윈도우, 뭐 그 창문 잘못된 데 없죠. 그니까 그 다음 물음표도 잘 붙여놨죠. 틀린 데가 하나도 없네요. 그니까 그 다음에 I'm using a red pen 하고 있죠. I'm using a red pen. 오케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지 파악하기죠. 뭐라고 보니까 나는 빨간색 펜을 쓰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이죠. 그니까 뭐 친구가 뭐 Can you lend me a red pen?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나 빨간 펜 좀 빌려줄 수 있니? No, I can't. I'm using a red pen.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쓰고 있는 중이라서 못 빌려주겠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I am using what? A red pen.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I am using 내가 언제 뭐 하는 중이다?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사용하다 라는 말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죠. 사용하면 아니,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가 있으니까 난 빨간색 펜, 그 다음에 어도 있고 뭐 red pen 틀린 데가 없죠. 난 빨간 펜 이용 중이야, 사용 중이야, 쓰고 있어. 그 다음 he didn't answer my question. 누가 뭐 했다? 그는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끈을 읽으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 틀린 부분 없고 여기에도 틀린 부분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붙여놔도 틀린 부분 없으니까 맞는 문장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 밑줄을 제거한 버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토콜은 똑같죠. 뭐라고 얘기하는지와 그 다음에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표현이 It snows a lot last week. 뭐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눈이 많이 내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가 뭐 한다? It snows 한다. 어떻게? A lot 하게. 여기 a lot의 뜻은 뭐겠어요? a lot of가 아니니까 a lot의 뜻은 뭐다? a lot of는 많은이고 a lot은 뭐였어요? 많이였죠. 많이 눈 많이 내렸다. 그 다음에 last week. 그니까 그래서 지금 it snows 이 부분도 틀린 데는 없고 떼어놓고 보면 틀린 데가 없습니다. it snows 맞고 a lot도 틀린 데 없고 여기 a lot of 하면 틀렸을 텐데 a lot 했으니까 맞고 last week도 틀린 데는 없지만 뭐하고 뭐하고 어울리지가 않습니까? snows 하고 last week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쵸? 여기는 무슨 시제인데? it snows는 무슨 시제인데? 현재 시제인데 이거는 과거를 써야 되는 표현이죠. 얘랑 얘랑 서로 어울리지 않으니까 틀렸죠. 그럼 고치고 싶어. 그래서 last week를 놔두고 snows를 뭐 고쳐야 되겠다? snowed 하면 되겠죠. 아? 그 다음에 you are sitting on my seat 하고 있죠. you are sitting on my seat.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네가 내 자리에 앉아있다 라는 뜻이죠. 넌 내 자리에 앉아있는 중이야 이런 뜻이죠. 그러면 you are sitting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체 잘 붙였죠. 어디에? on my seat에 그러니까
그러면 you are sitting. 자, 앉다 라는 표현은 진행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앉아있는 중일 수가 있죠. 너는 앉아있는 중이다. 언제 앉아있는 중이다? 현재 앉아있는 중이다. 어디에? 나의 자리에. 쓸 데가 없죠. 그 다음에 they 일단 옳은 걸 물었으니까 얘가 답일 수 있는데 나머지도 확실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They didn't finish the project. 그들이 그 프로젝트를 끝마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죠. 그쵸, 그럼 누구 뭐 했다? They didn't finish it. 무엇을? The project. 그럼 they didn't finish 부분에 쓰는 데가 있습니까? 쓰는 데가 없죠? 그쵸. 그 다음에 the project 부분에 쓰는 데 있습니까? 아, 없죠? 앞에 틀려. 쓰는 데 없다면? They didn't finish 가 아니고 뭐겠다? They didn't finish 해야 되겠죠. 아, didn't 뒤에 동사 원형이죠. didn't가 벌써 과거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또 과거 할 필요 없다 했죠. 그 다음에 my uncle were painting the room.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의 삼촌이 그 방을 칠하고 계신 중이었다라는 과거 진행형이죠. 그쵸? 수민이는 이제 화가가 되려고, 웹툰 작가가 되려고 있습니다. 난 이제 웹툰 작가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uncle, 뭐 끊어 읽어보면 my uncle were painting. 무엇을? The room을. 그쵸? 그러면 my uncle 안만 길어봤자 he고 he were painting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he was painting the room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the she teaching at a middle school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얘는 어디가 잘못됐나? 대사를 그럼 뭐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 Was she? Okay, was she 해야 되는 이유는? 중학생 때라고. 응? 굳이 원시할 필요 없고. 응? 이즈가 필요 없고. 이즈로 고쳐야 될 것 같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는 뭐 묻고 있으니까 teach 하냐라고 묻는 거죠. 그녀가 teach 합니까? 어디에서? At a middle school에서도 중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그녀의 뭐 묻기야 이거? 직업. 그쵸, 그녀의 직업? 직업 묻기죠. 그럼 직업 묻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시제로 물어야 돼요? 그쵸, 현재 시제로 물어야 되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얘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The she teaches at a middle school. 그녀는 중학생에서 가르칩니까? 그녀는 중학생, 중학교 교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로 물어봐야 되겠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물어봐야 되겠죠. 어쨌든 틀렸습니다. The she teaches 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17번. 잘못 고친 것은 그래서 뭐 1번 부분인데요. 1번 바로 고쳐서 읽어볼까요? 틀린 데 있으면 뭐 없으면 그대로 읽고요. 아이 해브 어 테스트 투데이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아이 스터디드 베리 하드 yesterday.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아이 don't sleep enough last night. 틀린 데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I am very tired now 해야 될 것 같다. 계속해서 4번. But I am ready for the test. I am ready for the test. 그래서 4번 몇 번이에요?
얘는 그러면 I have a test today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러면 왜 I have a test today 이렇게 고쳐야 돼? 왜 이렇게 고쳐야 되죠? 왜 I has a test today 하면 왜 안 되죠? 오늘 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yesterday는 어떻게 고쳐야 되죠? 만약에 today가 아니고 yesterday였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죠? had로 고친다? 그 다음에 2번 I studied very hard yesterday 이렇게 고치는 거 맞습니까? I studied very hard yesterday 이렇게 고쳐야 돼요? 왜요? 어제 매우 열심히 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I don't sleep enough last night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I didn't sleep enough last night Don't sleep이 아니고 didn't sleep이다 왜?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데 이 문장의 내용이 뭔데? 나는 지난밤에 충분히 잤어. 나 어젯밤에 충분히 못 잤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last night 하고 don't sleep이 충돌하니까 don't sleep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didn't sleep 해야 되겠다. 오케이. didn't slept가 아니고 뭐다? didn't sleep.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 되죠. 잘못 고쳤네, 3번. 나머지 나는 지금 엄청 피곤하다 했으니까 I am very tired now.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문장의 뜻은 나는 이제 시험 칠 준비가 됐다. 언제 시험 칠 준비가 됐겠어? 현재 되었다니까 I am ready for the test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2번부터 17번까지 왜? 왜 틀려요? 풀이를 못 들으면 모르니까? 응? 지금 왠지, 여기다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15번 왜? 이거는 뭘까? 무슨 뜻이야? 어, 처음 본 것 같다? 워즈인 것 같다. 워즈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도 됩니다. 16번은 왜? 하고 있을 때 이거 왜 틀렸나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4번은 왜? 다 이게 묻고 14번은 왜? 이거 데이를 풀 때 데이를 못 봐가지고 그냥 이 워즈가 들어갈 수 있네. 풀 때 그럼 데이를 왜 못 봤어요? 데이가 안 써 있었나요? 아니 헷갈렸던 거 뭐랑 헷갈렸어요? 어? 모르겠어? 뭐랑 헷갈리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16번은 왜? 아 여기 얼라 꼭 모아야 되는데 얼라에 맞고 틀리다 1년 생각 들었다? 선생님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죠? 얼라라고 얼라라고 보여야 되는데 설명한 적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많이란 뜻이 와야 돼? 왜? 여기 많은이 아니고 많이가 와야 되는 이유가 왜? 많은 분이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막, 어디가 얘기해도 맞는 거 같은데. 우리 스노우가 무슨 뜻을 쓰겠어요, 스노우가? 뭐? 그러면, 눈이 많이 내려, 많은 내려. 눈이 내렸다, 많으냐. 눈이 내렸다, 많이야. 자, 해석은 그래. 뭐, 많은 눈이 내렸다, 이렇게 상관없어. 지난주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해석은. 뭐, 그 뜻이니까, 어차피. 응? 근데 그 애를, 스노우의 뜻이 뭐기 때문에, 눈이 내리다기 때문에, 어떤 내리다, 눈이 내리다는 동사지. 어, 동사를 끊어주는 건 형용사라 했어, 부사라 했어. 응? 어떤 하다야, 어찌 하다야. 그럼 어찌 내렸다야, 어떤 내렸다야. 그러니까, 얼라이 오는 게 맞다고. 만약에, 그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응? There was.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뭐가 있었다 하면 되겠어. 눈이 있었다. 이번에 스노우의 뜻은 눈이야, 눈. 어? 그 다음에 언제? Last week에. 그러니까 it snowed a lot. It snowed a lot last week. It snowed a lot last week. There was 여기 들어와요. 그 snow last week. 둘 다 뜻은 똑같아. 눈이 많이 내렸다는 얘기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여기 snowed가 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얘가 할 일은 어찌 왔다 하다시를 끊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어떤 시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쓰였단 말이야. 그러면 there was 무슨 수놓겠어 이번에. 이번에 얘는 눈 내리다고, 얘는 눈이야. 그러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어찌 눈이 있었어, 어떤 눈이 있었어. 많은 눈이 있었다 하니까 there was a lot of snow last week. 그러니까 뜻은 똑같지만 이때는 a lot 써야 돼. 왜? 얘가 동사를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a lot이 오면 안 돼. a lot of가 와야 돼. 왜? 명사를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난 실질보는 왜? 오늘 스님이랑 디든 스님이랑 헷갈렸어? 뭐가 어쩌든 헷갈렸지? 왜 거기에 디든 써야 되는 거지? 왜 과거니? 어젯밤에 자기가 이 세 번째, 3번에 있는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이 어젯밤에 시험 공부하느라고 충분히 못 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 그럼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과거 시제에 써야 되는 거니까 didn't sleep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그럼 넌 뭐, 데이가 뭐하고 헷갈렸는지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 뭐? 왜 모르겠는데? 잘못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잘못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다 같기도 봐. 오케이. 계속해서 18번. 칼질하기네요. 그들은 지금 조깅을 하고 있지 않다. 누가? 그들이. 언제? 지금. 무엇을? 자, 영어에서는 이거를 뭐 조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자를 일이 아니고요. 뭐가 만들어져 있다? 조깅하다. 라는 말이 만들어져 있으면 조깅하다. 조깅하다가 뭐예요? 조깅하다. 조깅하다가 뭐예요? 조깅하다. 조그죠, 조그. 그렇습니까? 이게 동사란 말이면 동사. 그러면 뭐 뻔하게 보이겠지만 그들은 조깅하는 중이 아니다라는 진행형이죠. 그들은 조깅하는 중이 아닙니다. They are not
jogging 하면 되겠죠. 뭐. They are not jogging 언제?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생각? Now 데니엘의 어제 하루 일과표다 표를 참고하여 주어진 질문에 답하시오. 그렇죠. 이런 문제 뭐 좀 귀찮아서 틀리는지 왜 틀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AM이 뭐고 PM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 지금. AM이 뭐야 AM? AM이 뭐예요? 오전이죠 오전. 그쵸? 언제 몇 시 되기 전까지야? 낮 12시 되기 전까지죠. PM은 오후죠. 낮 12시부터 밤 0시까지 됐습니까? 오전 오후도 모릅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일과표입니다. 다니엘 스케줄. 그러니까 다니엘의 어제 일과표예요. 그래서 뭐 몇 시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들하고 비슷하네요. 스터디 앤 스쿨 학교에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플레이 위 프렌드 친구들과 2시간 동안 놀았고요.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math homework 수학 숙제 했고요.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는 TV를 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9번 질문이 What was Daniel doing at 9 AM yesterday 라고 하고 있죠. 그럼 무슨 뜻이야? 데니엘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과거 진행형이죠? 언제? 어제? 아침 9시. 아침 9시 뭐 하고 있었어요? 아침 9시 뭐 하고 있었어요? 그쵸. 아침 9시면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학교 간 지 몇 시간 지났어? 1시간 지났죠. 그쵸?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데니엘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히니까 그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He 그렇죠. He was studying 어디에서 at school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id Daniel do his math homework yesterday 하고 있죠. 어제 수학 숙제 했냐라고 묻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숙제 했어요 안 했어요? 숙제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숙제 안 했으니까 뭐라 하면 돼? No, he didn't. 이렇게 하면 될 테지만 여기에 숙제 했다고 돼 있는데 도대체 왜 숙제를 안 했는데요? 어? Math homework 뭐? Science homework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 때문에 No, he didn't 뒤에 생겼지만 No, he didn't do He didn't do his science homework 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다. 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1번 어색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이것도 문제 방법은 전체 내용과 제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파악하는 것과 그 다음에 끝나있게 하고 제대로 표현되는 부분 되겠죠. It was my 14th birthday yesterday. Mom and Dad sang the birthday song for me. I blew out 14 candles. They gave me a present. I opened the present. It was a smartphone. My sister stayed in her home room. She was watching an animation film. She looked jealous. Okay,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쵸? 어제 글 쓴 사람이 뭐였어? 그렇죠. 몇 번째 생일이었대? 14번째 생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해준 일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해준 일은? 그렇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죠? 그렇죠? 또 뭘 해줬어요? 아빠 엄마가 해준 일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난 선물도 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 캔들이 뭐예요? 캔들? 캔디예요? 캔디? 양초죠, 양초. 됐습니까? 캔들이 뭔지 모르면 적으세요. 양, 뭐, 사탕, 뭐, 이런 거 있지 마시고요. 캔디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 캔들, 양초죠, 양초. 그럼, 블루아웃이 뭐겠어, 블루아웃. 불어서 끄다죠. 블로우, 블로우의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선물 열어봤더니 선물이 뭐였다? 스마트폰이었죠. 그렇죠? 시스터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필름 보면서 뭐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 보고 있었겠죠. 그쵸? 젤러스가 뭐예요? 젤러스. 젤러스가 뭐겠어요? 젤러스.
왜 방에 틀어박혀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을까요? 마이 시스터는 왜 같이 동참하지 않고 왜 방에 틀어박혀서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이런 기분이 들었으니까 그랬겠죠. 젤러스는 뭐겠어요? 젤러스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젤러스의 뜻은 뭘것 같아요? 추측하라고. 추측! 머리를 좀 쓰라고! 뭔 뜻일 것 같냐고! 내가 정답을 얘기하라고 했어? 어? 뭔 뜻일 것 같냐고!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 칠때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시험 치지 않는다고 늘 얘기하죠. 추측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뭔 뜻일 것 같냐고? 뭔 뜻일 것 같다? 뭐라고? 지루해 하는. 오케이, 또. 신선이 났다. 또. 응? 뭐라고? 즐거워 보인다. 오케이. 제노스의 뜻은 이런 뜻이죠. Jealous. 그래서 누나는 누나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방에 틀어박혀서 뭐 아니 여동생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방에 틀어박혀서 만화 보면서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뭐 어색한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It was my birthday, my 14th birthday yesterday. 뭐 시비 걸때 있습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이거?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비니칭 주어라고 하고 아무 문제 없죠, 뜻없는 일. 날짜를 얘기할 때. 그니까? 그 다음에 뭐, was, yesterday랑 was랑 잘 어울리고요. 나의 14번째 생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yesterday, was로 서로 잘 어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문제는 안 나왔지만, my mom and dad, 남만기로 갔던 머지만, day지만, 과거에 있었던 거니까, sing이라고 그냥 sing 썼는 거, 맞죠? 이걸 sing이라고 썼으면 그건 틀린 거고. sang, the birthday song for me, 날 위해서, 뭐, 틀린 거 없고요. they sang 했고요. 그 다음에 얘도 blow out이었으면 틀렸지만, 내가, 뭐 이거 일기처럼, 어제 있었던 일이라니까, blow out이면 틀렸지만, blew out이라고 했으니까 맞았죠. 14 candles. 14 뒤에 candle이면 틀렸을 텐데. 14 candles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they gave me a present. 맞습니까? 오케이. 지금 구조를 보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give A, B죠. A, B. 이걸 보고, 이제 지금쯤에는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다? 간접 목적어, 이걸 보고 직접 목적어. 안 배웠으면 지금 들어주세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사형식이다. 나중에 문장의 형식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는 건 배웠죠. 이걸 어떻게 바꿔 써도 똑같은 뜻이다. They gave a present to me 한다 했죠. 맞습니까? Give A, B는 give B to A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죠. They gave a present to me 하고 갔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어제 부모님들 이거 데이는 뭐 맘엔 데드 되지 못하고 어제 부모 주셨으니까 맞고 present me 안 했으니까 맞고 맞습니까? 그럼 맞고요. 그 다음에 I opened the present. 예, 여기에 더 여기는 여기는 더 이거 얼마 전에 배웠죠. 처음 나왔으니까 어고 내가 받은 그 선물이니까 이 어를 더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opened 했던 거 과거에 안 했으니까 틀린 게 맞고 그 다음에 it was a smartphone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인칭 대명사라 그러죠. 이거 아무 뜻 없습니까? 아니죠. 이 is 뭐 대신 왔어요? 더 present 대신 왔으니까 이런 거 보고는 비니징 주어가 아니고 뜻이 있는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앞에 나왔던 the present was a smartphone. 오케이. 그 다음에 my sister stayed.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뭔데? 쉰데. 이거 그녀가 방에 있었던 거 언제 일이니까 과거이니까 she stayed in her room. 틀린데 없죠? She is watching an animation film. 그녀는 만화를 보고 있는 중이다. 갑자기 왜 현재 진행형이 되냐고. She was watching an animation film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일기 아니에요? 일기 어제 있었던 일 아니에요? She looks 하면 틀렸을걸? She looked 했죠.
그래서 is를 뭘 고쳐야 되겠다? is를 was로 고쳐서 과거 진행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 계속해서 22, 23.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문제부터, 이런 식으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푸세요 하는 건 문제부터 보라 했습니다, 늘. 예, 그래서 A, B 안에, 지금 관로 안에 있는 동사가 형태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발음이 해달라는 얘기인 거고요. 내용 파악과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윗글에 미추진 부분을 부정문과 응문, 미추진 부분에 낫 넣고, 그 다음, 낫도 넣어보고, 묻기도 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예. One day, a thin man reached a woman on the train. They sat side by side. The woman called him. The thin liked it very much. She put her ring in a case. Then she put the case in the thin bag. She moved away from woman. The thin looked for the case in her bag, but he couldn't find it. The woman came back and took out the case from his bag. From the beginning, she knew all about his plan. 가 네,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뭐겠어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측면에서 측면이다. They sat side by side.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또 뭘 것 같다? 싸봤어. 또 뭘 것 같다? 옆에서 옆으로, 옆에서 옆으로다. 또 뭘 것 같다? 그냥 난 동의하겠다. 그 다음에, 포로 모먼트가 뭘 것 같아? 잠시 동안, 또. 순간 동안이다. 또. 어? 뭐라고? 그 다음에, look for, look for. The team look for the case in her bag. Look for가 볼 것 같다. 자꾸 너무 좀 물어보네. Look for가 볼 것 같다. Look for가 볼 것 같다. Look for가 볼 것 같다. 그 다음에, from the beginning이 볼 것 같아. From the beginning, she knew all about his plan. From the beginning 뭘 것 같아? 오케이, 또 뭘 것 같아? 시작부터 할 것 같고 또? 시작으로부터 그렇게 쓰나? 그 사람들이? 그래서 one day. 아, 이제 일단 얘가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면서 AB가 제대로 된 꼬라지가 아닙니다. 옳고추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문제는 she put her ring in a case에 나도 넣어보고 묻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one day, 어느 날이죠. A thief가 met 했습니다. 저 도둑이 만났네요. 누구를? A rich woman을 어디서? 저희 기차에서 부유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They sat side by side. 뭐겠어? 나란히도 나란히. 그니까 요렇게 앉아있는 게 좋대요. They sat side by side.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보고 이 말이죠. 나란히. 그들은 나란히 앉았다. 이 set 가지고 뭐 막 이 이거 막 그 이거 잠깐만 이 set 나온 김에 이거 정리 좀 하자. set 순서가 우리 다 할 거 set 안다죠. 3단 변신은 set이죠. 그러니까 set은 sit의 과거형이나 pp형이죠. 과거분사형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sit는 뭐예요? 좌석이죠. 좌석이나 또는 자리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동사로서는 앉히다죠. 얘는 앉다고요. 얘는 앉히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고요. 얘는 타동사입니다. 얘는 목적은 누구 누구를 앉히다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앉으세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쓰입니다. 여기에 앉으세요. 여기에 앉으세요 라는 표현은 모두가 하면 sit
here도 되지만 같은 표현이 sit 앉히세요 누구를 누구를 어디에 이 둘이 같은 표현입니다. 얘는 앉다고 얘는 앉히답니다. 분명히 뜻이 달라요. 얘는 지가 하는 거고요. 얘는 누구를 그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는 sit here 또는 sit yourself he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set은 3단면에서 set, set, set이죠. 근데 이 set하고 set의 set하고 sat의 set을 헷갈려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구분해 주세요. 그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sit의 과거니까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고 싶은 그 다음 문장 더 woman 어쩌고 저쩌고 bothering 하고 싶은 얘기는 그 rich woman 돈 많은 여자가 뭘 갖고 있었다 금반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have가 아니고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had가 되면 되겠죠. The woman had a gold ring 또는 the woman was 그러니까 어차피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다 the woman was having a gold ring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The woman had a gold ring. 또는 the woman was having a gold r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hief가 liked the ring. 대주가 좀 있음. The thief가 liked the ring very much. 엄청나게 갖고 싶어서 마음에 들었던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she는 누구 대신 왔을까? She put her ring in a case. 이 she는 thief예요. rich woman이에요. 당연히 뭐겠어? rich woman이죠. 도둑이 아니죠. 그니까, 그녀가 뭐 했다? put 했다. 그니까, 이 put은 몇 번째 put이야? 두 번째. 두 번째 put이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어? did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put인지 어떻게 알아? 첫 번째 전체 내용이 과거 시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뭐가 없어? s가 없죠. 그니까, 그니까 이 안에 did가 들어있는 건지 do가 들어있는 거 아니죠. 그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나도 너보고 물어보라 했으니까 그 문제 바로 풀어보면 되겠죠. 그녀가 상자 안에 그녀의 반지를 넣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She didn't put 하면 되겠죠. 23번 문제입니다. In her case까지 쓰면 되겠죠. In her case. She didn't put her ring in her case. 하면 부정문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다. 그녀가 넣었냐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Did she put her ring in her case? 하면 되겠죠. 그리고 꼭 물음표 하시면 되겠고요. Did she put her ring in her case? 이렇게 하면 not 넣어봤고 물어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자. 이 말이죠. 그러자. 아, 그러고 나서네요, 그러고 나서. 그니까, 뭐, 어떤 상자 같은데, 반지 케이스 같은 거 있겠죠. 케이스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rich woman이 put 했는데, 넣었죠, 또. 뭐를?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를 어디다가? In the thief's bag. 도둑의 가방에다 넣었습니다. 이거 뭐, 어떤 상황이야? 지금 이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죠? 나란히 앉아있는데, 지금, 가방을, 같은 쪽에, 그니까, 예를 들어, 가방을 메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쪽에 가방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쪽에 가방이 있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같은 쪽에 지금 가방이 있는데, 여자가 상자에다가 반지를 넣더니, 그냥 안 보고 자기 가방인지 알고 어디다 넣는 거야? 도둑의 가방에다 넣는 건 뭔데?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자, 계속해서 과거니까 she went away겠죠. 고의 과거요. she went away. 멀리 갔단 말이죠. for a moment. 뜻은 잠깐 동안이죠. 잠깐 동안 자리를 비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순간, 물론 순간이라는 뜻인데 이건 잠깐 동안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잠깐 동안 she went away 했다. 어디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죠. 이런 상황을 모르고죠. The thief가 looked for the case in her bag. 그러니까 도둑이 looked for 찾았죠. 뭐를 상자를 어디에서 이 홀은 도둑의 가방이야, 부유한 여자의 가방이야. 부유한 여자죠. 그러니까 이 도둑은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거야? 저 여자가
가방에 넣는 건 봤는데, 근데 가방에 넣는 거 누구 가방에 넣는 거 자세히 안 봤으니까 당연히 상자를 그 반지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어디다 넣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여자 가방에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한 거야. 여자 가방 안에서 그 상자를 좀 찾아보는 거지 뭐. 빼가야 되겠다. 근데 거기 안 넣고 도둑의 가방 안에 넣었으니까 당연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But he couldn't find it. 찾을 수가 없었죠. Couldn't 과거 시제죠 뭐. But the woman came, 과거였죠. Woman came back and take의 과거였죠. Took out the case from his bag. 여자가 되돌아와서 그리고 꺼냈습니다. 그 상자를. 뭐로부터? 모든 애 가방에서. 모든 가방에서 하지.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나 처음부터. 뭔가 그대로 하면 시작으로부터인데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처음부터죠, 그냥. 처음부터. The rich woman이 뭐 했다? knew. 알고 있었다. 뭐에 대해서 도둑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 됐습니까? 예, 뭐, 글의 내용이 뭐, 그렇게, 뭐, 재미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문법적인 문제는 했습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안 보고, 자세히 안 보니까, 우리, 구라고 써있어가지고, 이거, 구라고 써있고, 뭐, 먹은 거 맞아? 먹은 거 썼다? 아, 지금 먹은 거 썼다. 왜 그랬는데? 하시기입니다. 이거 똑같이 할것 같습니다. 아, 똑같이 또 닮았겠다. 이거 안경을 바꿔야 되는 건가? 이거 안경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잘못 봤는데. 눈이 나빠서 그랬어? 그러면, 왜 잘못 봤는데? 인식을 잘못했다? 왜? 이게, 매스 홈워크인데, 이게 자세히 안 보고, 딱 푸니까, 주말 홈워크로 착각했어요. 오빠 21번 왜? 이거 끝까지 안 써서 뭘 끝까지 안 했네. 이게 수업 워칭까지만 써서 그래서 줄여서? 뒤를 보고 썼는데? 아유. 왜? 응? 뒤에, 아, 스테이드를, 스테이를 고쳐야 된다? 아니, 처음에, 빌딩이 체크하다. 아.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2로 밑에 써. 아, 이렇게 써서 시워드까지 맞춰서? 아니, 시워드 워치까지 맞춰서? 이십오 왜? 뭐라고? What she was on, 아, 그 여자는 뭐였다? 만화였다. 실수. 이십오는 왜? 그냥 woman이면 했다. 그렇죠. woman이면 she니까 했다. 언제 있었는지 다 필요 없고, 그놈의 S 규칙만 지키면 된다. 그냥 한 가지 규칙만 하면 되지, 그치? 이럴 때는 또 S 쓰라고 했다, 어떤 때는 또 아니라고 했다, 그치? 게임 규칙이 뭐 있다며, 그치? 또. 왜? 왜 그랬는데?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시제를 안 배운 사람처럼 시험을 쳤던데? 과거 시제를 안, 학교에서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네, 숨이 재죠? 됐습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저거 준비해 주세요. 의문사. 이렇게 열려있는 거 많아? 아직도 하고 있어 이거? 아, 딱 보리도 안 해. 얘들이 니 노래 큰 소리 좀 듣고 싶대. 크게 불러. 네? 크게 불러. 오케이, 숙제 풀이했던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맨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Who is your girlfriend? 이런 거 없이 선생님이 맨날 물어보죠. That pretty girl is my girlfriend 했는데 저 예쁜 여자애가 나의 여자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That pretty girl 이런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뭐라고 물어보겠다? Who is your girlfriend? 하면 되겠다. 이거 했던 그거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A가 뭐라고 물었더니 The artist is Vincent Van Gogh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B가 한 말이 B가 뭐 대답한 게 예술가는 뭐다? Vincent Van Gogh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겠어요? 그 예술가는 누구니? 그랬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예술가 누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is this죠 이거 그렇죠 the arti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o is the artist 어, 알겠다 왜 they가 they로 안 보이는지 선생님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렇죠 th 있으면 그냥 네 멋대로 가버리는 거죠 th 있으면 뭐 그 기분이 this이고 싶으면 this가 돼버리는 거고 that이고 싶을 때 that이 돼버리는 거고 there가 되고 싶으면 there가 되고 they가 되고 싶으면 they가 되고 그렇죠. think가 되고 싶을 땐 think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Who is the artist? 그 예술가 누구야? The artist is Vincent Van Gogh.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아 됐다. 그 다음에 Sue and I cooked dinner. 어, 누가 뭐 했다? Sue와 내가 저녁을 요리했습니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질문이 우리말로 뭐 했겠다? 어? 너희는 누구니? 했죠? 너희 누구야? 그랬더니 수와 제가 저녁을 요리했어요. 이릅니까? 밑줄 친 거 물어보고 싶어 그래. 이게 궁금하면 수와 제가 저녁을 요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너희는 누구니? 너희 누구야? 수와 제가 저녁을 요리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까? 어? 어? 넌 누구니? 그랬는데 엄마가 저녁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물었겠어 여기에 뭐라고 물었겠어? 그러니까 뭐 누가 저녁 요리했냐고 묻겠죠 그럼 누가 요리했니? 누가 요리했니? 어? 아참 잠깐 아까 선생님 잠깐 아까 선생님이 함정 파놓고 그거를 얘기하면 깜빡했네 미안, 아까 흡수했는 거 미안한데 다시 내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도 잘못도 있어요. 다시 꺼내주세요.
제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도 잘못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A에 The woman was having a cold drink도 되고 The woman had a cold drink도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죠? 그쵸? 근데 이걸 왜 갑자기 내가 다시 연락을 했을까? 일단 The woman had a cold drink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had를 써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was having도 된다 했는데 was having은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죠. 어? 만약에 The woman was having a cold drink 할 수도 있겠어. 만약에 그 여자가 괴물이라면 가능한 거. 그렇죠. 그 여자가 괴물이라면 The woman was having a cold drink이 됩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야? The woman was having a cold drink은 뭔 뜻이에요? 여자가 그렇죠. 그 여자가 반지를 먹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have가 무슨 뜻일 때는 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 그러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갑니까? 내가 아까 좀 이따가 이거 그냥 지나가면 딱밤 때 돼야지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한번 했죠? 그래 내가 말해준다 가지고 이중이나 된다고 무슨 말인지? 왜 힘이야라고 알겠습니까? 이거는 헤드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얘기 했고요. 그래서 수와 제가 저녁 요리했습니다. 수와 제가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누가 저녁을 요리했니까? Who cooked dinn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길버트 센터 포스트카드 누가 뭐 했다? 길버트가 보냈다. 무엇을? 그 우편엽서를. 그럼 길버트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누가 포스트카드 보냈니니까 뭐겠어요? Who sent the postcard? 이렇게 하면 되겠죠. Sent the postcard. 그 다음에 I invited Mr. Brown to the party. 내가 뭐 했대요? 내가 뭐 했답니까? 아, 나 수업하기 힘들다. 니들 토요일날 주말에 보강할래? 오케이? 네? 응? 이렇게 수업하면 선생님이 진도를 못 빼. 보강해야 된다. 어? 누가 뭐 했대? 내가 뭐 했대요? 내가 초대했죠. 누구를 초대했대요? 어디에? 됐습니까? 이강희 덕분에 잘하면 토요일날 보강 안 해도 되겠다. 나는 파티에 브라운 씨를 초대했다. 그러면 미스터 브라운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너는 파티에 누구를 초대했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후 말고 될 수 있는 거 뭐? whom도 된다 했죠. who도 되고 whom도 된다 했습니다. whom, who, 넌 초대했었니? did you?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형인 invite. 어디에? to the whom did you? who did you invite the party? 됐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들 딱밤 맞겠죠. 빨리 이 중에 틀린 거 골라내세요. Who is the artist? Who cooked the dinner? Sue and I cooked dinner. Who sent the postcard? Gilbert sent the postcard. Whom did you invite to the party? I invited Mr. Brown to the party. 어? 큰 소리로 얘기해. 안 그럼 딱밥 때리러 갈 거니까. 자, 수민이가 우리를 구하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뭐라고? 뭐라고? 크게? 뭐라고? 그렇죠. 물음표가 다 없죠. 맞습니까? 이거 수민이가 다 구했네요. 맞습니까? Who cooked dinner? Sue and I cooked dinner. 자, 그런데 여기에서 2번, 3번은 같이 묶을 수가 있겠죠? 2번, 3번 같이 묶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1번, 4번도 같이 묶여야 되는데 1번은 좀 4번하고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원래 1번, 4번 묶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을 선생님이 왜 같이 묶었을까? 2번, 3번을 뭔가 똑같이 얘기할 게 있다라고 같이 묶었어요. 왜 묶었을까? 뭐가 똑같아? 어떤 점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뭐가 모인 의문문 만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뭐가 모인 의문문? 주어가.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이죠.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자 원래 의문문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부터 찾습니까? 여러분 동사부터 찾아야 되죠.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럼 2번과 3번의 단어 동사는 2번의 동사는 cooked죠. 그쵸? 그 다음에 3번의 동사는 sent죠. 그러면서 원래 같으면 이 안에 뭐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죠. 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cooked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did 들어있으니까 원래 묻는 말 만들려면 did가 빠져나오고 cooked는 cook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왜? 왜 그렇다 그게 다? 주어가. 그래서 주어가 의문사일 때는 어순이 바뀌지. 이걸 보고 주어가 의문사일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간접 의문문 할 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주어가 궁금하면 순서가 안 바뀝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은 그러면 왜 같다? 조금 다른 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2번과 4번은 둘 다 공통점이 여기에 빈센트가 대답이죠. 이 빈센트가 The artist is Vincent Van Gogh 할 때 빈센트가 주어가 아니고 뭐가 주어야? The artist가 주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빈센트 광고가 궁금할 때 얘가 나가고 어순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is가 위치를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꾸죠. 그러니까 who the artist is가 아니고 who is the artist 되는 거고 마찬가지 Mr. Brown invite의 목적어죠. invite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who나 whom 한 다음에 invited 속에 들어있던 did가 바꾸면 나가고 invit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배열학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젊은 남자 누구니? 그 젊은 남자 아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짧게 하면 뭔데? Who is he인데 he 자리에다 뭐 쓴다겠다? Who is the young man 하면 되겠죠. Who is the young man? Who is he? 그럼 뭐 그는 나의 친구입니다 이런 대답할 수 있겠죠. Who is the young man? 그랬더니 뭐라고요? He is my friend. 그렇죠. My friend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를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찾고 있는 중이니? 그니까 그래서 누구를 who whom 그 다음에 너는 찾고 있는 중이다는 뭐야? 넌 찾고 있는 중이다. You are looking for 근데 난 물어야 되니까 뭐야? Are you looking for 하면 되겠죠. Whom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 그러면 나는 나의 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I'm looking for my dog.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Whom are you looking for? I'm looking for my dog. 칼질 누가 무엇을 그가 그를 뭐했니 만들었니. 자 이건 뭐가 뭐했니 의문 의문사가 주어니까 어순이 안 바뀌죠.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니 made 안에 원래 did가 들어있지만 빠져나오지 않죠. 주어가 의문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the furniture who made the furniture 맞습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I made the furniture겠죠. 근데 made the furniture 쓰기 다 귀찮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 대동사 I did 하면 되겠죠. Who made the furniture? I did. 그럼 do가 아니고 did를 쓰는 이유는 make가 아니고 뭐니까? made니까. 그러니까 Who made the furniture? I made the furniture. I did. 오케이.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이 책을 뭐 했니
국도에서 된 거 뭐? 누가? 누가 좋니죠? 그렇죠? 몇 번하고 똑같아? 3번하고 똑같죠? 그니까, 의문사가 주어져. 뭐가 빠져나가고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누가 좋니? 누가 좋니? 오케이. 그 다음, 가만 봤더니 이거는 A에게 B를 주다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A에게 B를 주다라는 표현은 뭐도 되지만 give A B도 되지만 뭐도 된다 했어? A give B to A 된다 했죠. 그럼 가만 봤더니 뭐가 있어요? to가 있죠. 그러니까 둘 중 어느 거로 표현하는 얘기야? 두 번째 거로 하란 말이죠. Who gave? 누가 줬니?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온 거죠. 무엇을? This book을. Who gave this book? 누구에게? To you. Who gave this back to you? 어? 그건 나의 엄마가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면 어순이 안 바뀌죠. 그냥 이 자리에서 말하는데 My mom gave this book to me만 하면 되는 거죠. Who gave this book to you? My mom gave it to me. 안 되겠죠. My mom gave it to me. 그 다음에 너는 지난 일요일에 누구를 만났니? 누구는? 너는 언제? 지난 일요일날 누구를 뭐 했니? 만났니? 그럼 붙어서 됐고 붙어서 됐고 주어가 동사죠. 너는 만났니죠. 너는 만났니. 누가? 너는 만났다. 너는 만났다. 너는 만났다. You met. 누가? 내가 필요한 You met의 의문문이죠. 너는 만났니 하고 싶은 뭐예요? Did you meet? 하면 되겠죠. Did you meet? 그 다음에 누가? 라는 말은 뭐 써도 되겠고 뭐 써도 되겠다. Who 또는 whom? 누가 되죠? Whom did you meet? Who did you meet? 남아있는 건 지난 일요일이죠. 지난 일요일에 Last Sunday. Whom did you meet? Last Sunday. 이번에는 주어가 의문사가 아니니까 대답할 때 어순이 바뀌고 물을 때도 어순이 바뀌죠. Whom did you meet last Sunday? 그러면 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해볼까요? 나는 그녀를 만났어요. I met her last Sunday. 어순이 바뀌죠. 질문과 대답에서 어순이 바뀝니다. 왜?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3번과 4번의 공통점. 선생님이 뭐를 쓸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밖에 안 된다 이 경우에는 훅밖에 안 되죠. 훅은 못 쓰죠. 왜? 주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훅은 주격이자 무슨 격도 됩니까? 훅은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죠. 주격과 목적격 다 되고. 그 다음에 소유격은 뭐였어? 소유격. 소유격은 훅이었죠. 누구의. 그 다음에 목적격은 뭐였어? 훅이었죠. 훅 대신 근데 훅을 써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 운전기사는 누구였니? 이거 있죠? 됐습니까? 예, 무슨 시제 질문이야? 그렇죠,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누구니가 아니고 누구였니죠. 됐습니까? 예, 그 운전기사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더 드라이버 앞만 길어봤자 뭐 또는 뭐, he 또는 she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누구였니 해볼까요? 그녀는 누구였니는 뭐야? Was she니까 she 자리에 the driver. Who was she? Who was the driver? 운전기사가 여자였다면 우리 엄마였어. She 모서리 바뀌죠. She was my mom. 됐습니까?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죠. 자, 누가, 무엇을, 그 선글라스를, 뭐 했니, 샀니, 붙어서 됐고, 누가 샀니, 주어가 궁금하니까 어순이 안 바뀌죠.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렇죠,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샀니, who bought, what, the sunglasses. 어, 그렇죠, sun, 복수형 써야 되겠죠. Who bought the sunglasses? 됐습니까? 내가 샀어? I bought it. I bought it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다? Damn이죠. I bought them. 내가 그거 샀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책, 이거, 이 책이라기보다 이 프린트물 뒤에 보면 알죠? 뭐 얘기하는지 워크샵이라고 불리는 부분 있죠? 포커스 33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34도 풀이할 거니까 또 34도 하고. 제가 아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문제 풀이하는 건 해당되는 워크시트 부분, 워크북 부분 풀어달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왓에 대한 얘기입니다. Who와 what은 왜 붙어 있냐? 둘 다 공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뭐가 의문 대명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배웁니다. 물론 what은 또 다른 일도 하기도 합니다. What food 할 때는 의문 형용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의문 형용사란 얘기했습니다. What's but 그리고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at's but does it lie? 하지만 what is your name 이럴 때는 의문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What do you do? 무엇을 하니? 오늘 뜻일 때. 예, 칼질하기네요, 그래서. 누가? 탐이. 무엇을? 무엇을? 언제 만들었니? 과거에 만들었니겠죠? 누가?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될 거. What did? 아니, 붙어 있어야 될 거. 탐은 만들었니죠. 그렇죠? 그러면 탐은 만들었다는 뭐야? 탐은 만들었다. 탐 made. 그럼 탐이 만들었었다. 아니, 참 만들었었니? Did Tom make? 그렇죠. 궁금한 건 what이니까. What did Tom mak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해보면 되겠죠. 그럼 그는 만들었습니다. He made. 무엇을? A chair. 그래서 궁금했던 게 make의 무슨어니까? make의 목적어니까 얘가 끌려나가니까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물결이 쳐서 여기 속에 있던 뭔가를 같이 끌고 나가는 거죠. 됐습니까? 어순이 바뀌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아침으로서 무엇을 먹었니? 그랬죠. 누가? 오케이. 여기에 아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모닝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에 그러면 한글로 뭘 더 쓸까? 아침 식사로서 이 말이죠. 식사로서 무엇을 뭐 했니? 먹었니? 됐습니까? 그럼 붙어 있어야 될 건 그녀는 먹었니죠? 주어 동사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녀는 먹었다가 뭐예요? 그녀가 먹었다. She ate죠? 그렇죠? She ate를 묻는 어순으로 바꾸면 Did she eat죠? She eat. 그럼 뭐 먹었니니까 What did she eat 하면 되겠죠? What did she eat for breakfast? 됐습니까? 이 숙제 할 때 어렵던가요? 안 어렵죠. 왜 안 어려웠을까요? 제가 잘 가르쳐서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보통 우리 다 했던 거잖아 이거. 안 했던 거 어딨어. 됐습니까? What did she eat? 끊어있기도 다 했다. What did she eat for breakfast? 그러면 그녀는 뭐 햄 앤 치즈를 먹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 she ate on 아 언니 한 on script 어 햄 앤 치즈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음식 먹었어. 그 다음에 너는 그에게 무슨 말을 했냐 이 말이죠. 누가? 네가 누구한테? 그 남자한테 무엇을? 무엇을? 뭐 했니? 말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에게 자 이거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건 지금 말하는 건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말하다. 생각나는 건 다 얘기해보세요. 말하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speak, say, talk, tell.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mention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자, 그럼 제일 먼저, say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say. say는 어떤 식으로 쓰냐? say는 첫 번째, 이렇게 많이 쓰여요. 이거 뭐 하는 뜻이냐면 겉 만드는 뜻이야. say는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말하다 이럴 때 주로 쓰입니다.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말하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 많긴 한데 중학교 때 알아야 둬야 할 수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He said that he was sick.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He said that 예제로서는 he said that he was sick.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가 말했다. 그가 어땠다라는 것을 그가 아팠다라는 것을 말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두 번째 토크를 해볼까요? 토크. 토크는 혼자 안 쓰입니다. 토크는 전치사를 달고 쓰입니다. 뭐, 나한테 말하다. 나한테 말하다. Talk to me. 그것에 대한 얘기하다. Talk about it.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Talk with her. 토크는 뭘 달고 쓰이는 걸 좋아한다? 전치사를 달고 쓰는 걸 좋아한다. Talk to me. Talk about it. Let's talk about it. I talked with her. 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눴어. Talk it 이런 거 없어. Talk her 이런 거 없습니다. Talk to her. Talk는 talk to me, talk about, talk with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달고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단 단순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Speak. Speak는 주로 Can you speak English? Please speak louder. I can't hear. Speak English. Speak louder. 어떤 언어를 사용하다라는 뜻이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달라라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좀 말해주세요. Speak, please speak louder. 더 크게 말 좀 해주세요. I can speak English. 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어. Can you say English가 아니고 Can you talk English가 아니고 Can you speak English? Hey, I can't hear you. 안 들려. Please speak louder. 좀 더 큰 소리로 말해줘.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복잡한 게 tell인데요. 일단 tell은 give하고 같습니다. 이걸 좀 이따 tell 같은 경우에 수요동사니 사형식이니 이런 얘기할 때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리더스 뱅크라든지 읽기하거나 뭐 해석하거나 이럴 때 많이 들어봤을 거야. tell은 첫 번째 쓸 수 있는 방법보다 tell, a, b. 뭐 간단한 작은 예로는 tell me the truth가 있죠. tell me the truth. 이런 식으로 tell me the truth. 그래서 A에게 B를 말하다 이런 거 할 때 tell 씁니다. tell me the truth. 나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4-1이라고 할까요? 4-1. 왜냐하면 tell은 이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tell의 또 다른 방식은 tell A to do. 이렇게 쓰입니다. tell A to do. 그래서 많이 쓰이는 형태는 뭐 I told her to do homework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럼 tell A to do의 뜻은 뭐겠어요? A에게 to do 하라는 것을 말하다겠죠.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나중에 이제 형식을 배우면 이거 뭐 tell A, B 이런 걸 보고는 4형식 tell A, to do를 보고는 5형식 복잡한 형식은 tell이 담당합니다. A에게 B를 말하다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tell A, to do, tell A, B. 그러면 tell A, B가 된다는 얘기는 모두 된다는 얘기일까? 이거 뭐 비슷하게 생겼네. 모두 된다는 얘기일까? tell B to A tell the truth to me도 된단 말이죠. tell the truth to me. 기브 A, B가 되듯이 기브 A, B가 기브 B to A가 되듯이 tell A, B는 A에게 B를 말하던데 tell B to A가 된다. 이런 것들 정리해봤는데 그래서 너는 그에게 무엇을 말 A에게 B를 말했다 이걸 쓰는 거니까 원래는 여기에 to가 없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to가 없는 게 맞는데 이렇게 to가 있으려면 얘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to가 있으려 그러면 자 이거 원래 이 정도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 to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데 여기 만약에 to가 없다면 먼저 얘기할게요. to가 없다면 이때 써야 되는 건 A에게 B를 말했다 이 구조니까 What did you tell him입니다. What did you tell him?
이거 하면 되는데 2가 있기 때문에 뭘 쓸 수밖에 없느냐. What did you What did you 둘이 다 됩니다. Talk to him 또는 say to him. What did you say to him? What did you talk to him? Say가 나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습니다. What did you talk, say to him으로 해서 What did you say to him을 정답으로 취급하고 What did you say to him? 그러면 여기에 나는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I said that I was pretty. 내가 예쁘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가능하겠다. Say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연주하고 있니? 그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제가 뭐예요, 시제? 딱 봐도 진행형이죠? 게다가 플레잉 있으니까. 그니까? 진행형식이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끊어보면 누가, 그들은 무엇을 뭐 하는 중이니? 연주하고 있는 중이니? 그러면 그들은 연주하고 있는 중이니가 붙어있어 되겠고, 그들은 연주하고 있는 중이니 말고, 그들은 연주하고 있는 중이다는 they are playing 이니까 묻는 문장으로 하면 are they playing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지 궁금할까? What are they playing? What are they playing?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 사람들 얘기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 옆집 사람들. What are they play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대요? They are playing the piano야. 그냥 피아노야. They are playing the piano. 피아노의 복수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y are playing the piano. 그러니까 피아노를 연주 준다. What are they playing? They are playing the pianos.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O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 오면 ES인데 피아노, 오토, 포토는 그냥 예외력으로 S만 쓴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왜 예외인데요? Potato, Tomato 이런 애들은 ES 붙이죠. 네, 피아노, 오토, 그 다음에 포토 이런 애들 그냥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의 여동생은 어떤 과목을 좋아하냐고 있네요. 그래서 누구는 너의 여동생은 무엇을 어떤 과목을 뭐하니 좋아하니. 너의 여동생 안만 길어봤자 쉬고, 너의 여동생에 대한 뭐를 물어보니까 너의 여동생에 대한 뭐를 점검 중, 팩트 체크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제, 당연히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목을 What subject 하면 되겠죠. What subject does she like 하고 있죠. What subject does your sister like.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1, 2, 3, 4, 5를 쭉 풀어봤는데요, 만약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 2, 3, 4가 같고 5번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5번은 조금 다르네. 그렇죠?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5번에 what은 뭐예요? 의문, 형용사죠. 그렇죠? 이렇게 뭐를 이룰 수도 있다? 궁금한 게 뭐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다. 됐습니까? 얘들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끊어야 할 때 분명히 이렇게 잘랐지. 여기 막 안 잘랐어. 됐습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잘, 여기 지금 잘 알아두세요. 이게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고, 중간에 얘들이 분리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다음 단계로 간접의문이라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그녀는 뭐, 음악을 좋아한다 할 수 있겠죠. 그녀는 좋아합니다. She likes what? Music. 섭젝트 does your sister like? She likes music.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후할 때하고 두 번째 특징은 뭐가 뭐인 의문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의문사가 주어인 게 하나도 없죠. 여기다가 의문사가 주어인 거 하나만 껴놓고 올게요. 됐습니까? 의문사가 주어인 거 뭐 어차피 이렇게 했으니까. What은 그러면 의문사가 주어가 될 수 없나? 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이런 질문은 What이 주어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 무슨 일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사용할 동사는 뭐예요? 영어로 사용할 동사는 뭐예요? 뭐겠어요? happen이겠죠, 그쵸? happen 뭐하다? 발생하다. 됩니다. 그러면 무슨 시작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는 사람은 당연히 언제 일이 궁금한 거야?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happened? 이렇게 묻는 거죠. 자, happened 안에 뭐 들어있는데, did 들어있는데, 안 빠져나왔죠. 왜? 의문사가 주어기 때문에. 그니까, what happened? 뭔 일이 있었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잘 들었느냐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렇죠? 확인해보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이런 얘기를 한다. 진짜. 그러면, 어떤 것이 영어로 뭐예요? 어떤 걸, 어떤 걸. 어떤 거, something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나쁜이 뭐예요? 나쁜. 나쁜, 좋지 않은, bad죠? 그쵸? 그냥 뭔가, 그 다음에 뭐 발생했었다, 뭐, happen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를 조합해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라는 말을 만들 건데 bad something happened 야 something bad happened 야 그렇죠. 내가 이거 왜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something bad happened 됐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왜 한 번 더 확인해 보냐.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등은 이 녀석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What happened? Something bad happened. Bad something happened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도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기 지금 책에 그런 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했고요. 이렇게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다. What 같은 경우에는 What food does she like? What subject does she like? 이때는 의문 형용사라고 얘기하고 얘들을 이별시키지 말아라. 붙어 있어야 된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답은 정하나. subject는 선생님 대충 썼는데 스펠링 알죠? subject.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파악하고 완성시키네요. 뭐, nice job. 이랍니다. 그랬더니 he's a hockey player. 그쵸? 당연히 마이크의 직업이 뭔지 물어봤고 하키 선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마이크 잡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럼 그거 뭐냐라고 묻는 거죠. 그거 뭐야? What is 이시니까 what is my job? What is my job? 자, what is my job은 뭐 묻기니까 직업 묻기니까 이거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옛날에 가르쳐 준 적이 있죠. 기억하고 계신지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What is my job? He's a hockey player. 그 다음에 What did 어쩌고 저쩌고 이릅니다. 뭐를 했냐 뭐 이런 거겠죠. 뭐를 누가 뭐 했냐 이거겠죠. I bought some fruit. 내가 뭘 샀다? 과일을 샀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What은 What에 대한 대답이 여기 대답에서 뭐가 some fruit이 대답으로 왔죠. 그렇죠. 내가 일로 날아갔으니까 이 부분에 남아있는 건 넌 샀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 뭐 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did you buy? What did you buy? I bought some fruit. 뭐 샀어? 과일 샀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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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네요. 뭐냐? 뭔지 물어본 거죠. My favorite color is orang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오렌지야. 주황색이야 이런 거죠. 그러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뭔지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i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orange. 그 다음에 4번에 뭐라 그럽니다. 뭔가 무슨 얘기, 자 이런 문제 푸는 프로토콜 이런 문제는 좀 이따가 뭐 여러분들 다 하고 나서 복수확인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내신 대비 문제라든지 할 때 또 비슷한 유형이 나올 건데 이거 뭔 얘기하는지 파악하는 거죠. 뭐 일단 그녀가 what 뭐인지 모르니까 그녀가 what 뭐예요. She studies Korean history. 그녀는 뭐 한다? 공부한대죠. 뭐 공부해요? 그렇죠. 국사를 공부한대죠. 그러면 그녀는 뭐 공부하냐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What? 그녀가 공부합니까? 그 아저씨 study 공부했죠. What does she study? She studies Korean history. 현재 시제로 팩트 체크한 거죠. 뭐 공부하는지. 팩트 체크하려니까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Do you want? 넌 원하니? 이랬어. I want a large. 난 뭐 원하는데? 큰 거. 큰 거를 원하겠죠? 그쵸? 그럼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말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뭐라고 물었을까? 이거는 어떤 걸 어떤 것을 원하니? 너 어떤 거 원하니? 나 큰 거 원해. 이게 상황, 이 장소가 어딜까? 옷가게나 신발가게나 이런 거겠죠. 그쵸? 나 라지를 원한대죠. 그쵸? 보통 라지 사이즈라고 그러죠. 그니까? 그래서 어떤 크기를 원하니라 그랬겠죠. 그래서 어떤 과목이 뭐였어? 어떤 과목? 그럼 어떤 크기는 뭐겠어? 어떤 크기? What size겠죠. What size do you want? S-I-Z-E죠. What size do you want? I want a large.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나누라면 1, 2, 3, 4 같고 5번이 다르죠. 5번만 what이 의문 형용사로 사용됐죠. 어떤 크기, what size, 어떤 과목, what subject, 어떤 음식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될 건 what do you want siz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What does she like subject?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What subject does she like? 이렇게 붙여놔야 된다 했어요. 이별시키지 마세요. 어순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말, 어순을 잘 배열하려면, 우리말 끊어읽기가 잘 되어야 돼요. 그니까, 여기에, 네 여동생은 어떤 과목 좋아하니 할 때, 누가, 무엇을, 여기서 잘리지 않죠. 어떤 과목 붙어 있어야 되겠죠. What subject 붙여놓으시고요. 오케이, 또 칼질이네. 맨날 하는 게 칼질이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라고 묻고 있는데 누가 너는 언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딱 봐도 시제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먼저 던지죠. 무엇을 what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언제? 언제? Now. Now. What are you doing now? 이건 직업 문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아, 참. 선생님 막 깜빡합시다. 맨날 이래. 마음이 급한 거지. 자, 그래서 직업 문기 나오면, What is my job? 하고 같은 질문은, 뭐겠다. 뭐겠다. What? What does Mike, do죠. 그렇죠? What does Mike do? 뭐 뒤에 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For a living 이런 거 붙일 수 있다 했죠. For a living. What is Mike's job? What does Mike do for a living? 상대방에게 팩트 체크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에 is를 쓰는 것도 does Mike do 쓰는 것도 전부 다 현재 시제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업 물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뭐 체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무슨 시제로 하지만 현재 시제로 하지만 지금 동작을 궁금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What do you do가 아니고 What do you do now가 아닙니다. What do you do now는 지금 직업을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What are you doing now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What are you doing now?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 I am studying English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I'm learning English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What do you do? 라고 물으면 I am a student 라고 대답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What do you do? 저 지금 이강이가 밥 먹고 있어. 집에서 저녁밥을 먹고 있어. 근데 누가 What do you do? 라고 물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What do you do? 어. 아이. 막 줘. 이가 막 밥 먹고 있는데, What do you do? 라고 물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I'm a student. 그쵸. 됐습니까?
내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야지 I am having dinner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어떤 동물 좋아하니? 그녀에 대한 팩트 체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 질문? 현재 시제죠. 누가 그녀가 무엇을 어떤 동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거죠. 됐습니까? 좋아하니? 그럼 그녀는 좋아하니 주어 동사 붙어 있어야 되고 뭐 그녀는 좋아하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녀는 좋아한다부터 시작하죠. 그녀가 좋아한다가 뭐니까? She likes. 그렇죠. She likes니까 이거 묻고 싶으면 Does she like? Does she like 하면 되겠고 어떤 동물을 앞에다 살포시 놓으면 되겠죠. 어떤 동물? What animal? 그렇죠. What animal? Does she like? 아? What animal? Does she like? 그러면 뭐 그녀가 얼룩말을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she likes a zebra, zebras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likes zebras. 그니까 자 what과 which가 비슷한 점에 뭐가 있었더라? 대답이나 명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what subject 할 수 있듯이 모두 되겠다. which subject를 했겠죠. 그래서 모두 된다고 있는 형용사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What do you like 해도 되고 What do you like 이렇게 쓰기도 하고 What food do you lik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Which 똑같이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이렇게 쓰기도 하고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A or B? 이렇게 쓰기도 한다. 됐습니까? 뒤에 물어본 명사와 덩어리를 이루어서 의문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니까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기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라 그러죠. 선택지가 있는 문제를 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이거 what이야, which이야? which란 말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선택 의문문에서는 뭘 쓴다? which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보통 그래서 A or B 이런 게 붙는 게 위치와 사용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도 누가 A or B, this or that, this or just, this or that 다 붙어있죠. 선택의 부분에 위치를 주로 쓴다. 오케이, 그러면 칼질하기네요. 오케이, 누가, 네가 무엇을, 어느 시를 뭐 했니? 읽었니? 그렇죠? 무슨 시제로 읽었니? 어느 시제? 아니 무슨 시제로 읽었니? 아, 과거 시제로 읽었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과거에 읽었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너는 과거에 읽었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넌 과거에 읽었다는 뭐예요? You read죠. 그렇죠? 과거에 읽었다. You read. 근데 너는 과거에 읽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Did you rea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좀 이따 써먹을 거고. 그래서 어느 시, 이게 먼저 나가죠. 의문문에서는. 그래서 어느 시를 Which poem? 넌 읽었니? Did you r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ich poem did you read? 됐습니까? 그럼 나는 이거 읽었어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난 이거 읽었다. 난 읽었다. I read. 무엇을? This. 됐습니까? 여기에는 A or B 이런 걸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시가 두 편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 두 편 정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Which poem did you read? I read this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어느 아파트에 사니? 그녀에 대한 뭐 체크니까? Fact 체크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니까 더는 더 보이고 리브도 보이고 이러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 됐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제일 앞에 먼저 가야 될 토막은 어느 아파트죠? 어느 아파트에 Which apartment? Which apartment? 근데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어느 아파트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느 어디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which apartment가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in which apartment 이렇게 아직 쓰지 마세요. 원래는 in which apartment 이렇게 해야 되죠. 어느 아파트에 in which apartment 그 다음에 그녀는 사니? does she live 그러니까 근데 의문문에서는 뭐가 제일 앞에 있는 게 보기 좋아? 의문사가 제일 앞에 있는 게 보기 좋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다? Which apartment does she live in?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Which apartment does she live in? 됐습니까? 여기에 in이 꼭 살아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 그러냐? 만약에 그녀가 이 아파트에 산다 할 때, she lives this apartment야. She lives in this apartment야. She lives in this apartment 해야 되니까. 얘를 보고 뭐해 있네? 살아 있네라고 앞으로 보겠어요.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됩니다. 있습니까? 자, 이거는 나중에 이 선생님이 어떤 키워드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 있네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 여러 번 많이 쓰일 거야. 앞으로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할 때도 이걸 알아둬야 되고요. 나중에 관계사라는 걸할 때도 알아둬야 되고요. 있습니까? 앞으로 쓰일 일이 많습니다. 이 in이 왜 있는 걸까? 원래 대답하면 뭐니까? She lives this apartment야. She lives in this apartment야. She lives in this apartment니까 이 in 살아있네야. 그렇습니까? 원래는 in which apartment does she live였습니다. 근데 in이 앞에 있는 것보다는 which와 같은 의문사가 의문문에서는 앞에 있는 게 좋기 때문에 in을 뒤로 보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누가 어느 분이 누가에 대한 대답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은 또 다른 거랑 좀 다르겠죠. 맞습니까? 누가 어느 분이 누가 뭐니? 그녀의 아버니.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남자 이 말이죠. 어느 분이란 말은 어느 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남자가 which man is her father? 한국 문자 하면 되겠죠. which man is her father? 됐습니까? 그러면 이쪽 남자분이 그녀의 아버지야 이렇게 대답하면 뭐 어떻게 돼요? 이쪽 남자분이 그녀의 아버지야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돼요? This man is her father.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질문과 대답의 어순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뭐가 뭐인 의문문이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다. Which man is her father? This man is her father. 됐습니까? 그다음 이것과 저것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에서란 질문이군요. 어디에서 어느 것 중에서 이런 질문이군요. 누가 어느 것이 뭐니? 이 질문이 3번 4번하고 똑같죠. 이거 둘다 공통점 뭐? 누가 뭐니라고 묻는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것이 너의 시계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ich is your watch? 하면 되겠죠. Which is your watch? This or that? 자, 이강이가 하는 것도 답이 될수 있어. 단, 어떻게 해야 되냐? 이강이가 하는 대로 답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뭐가 your가 아니고 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느 시계가 너의 거신이 해야 될까? Which Watch is your 말고 뭐? Your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which is your watch 해도 되고 which watch is yours 해도 되는데요.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경우에는 근데 이 위치는 watch를 보여주는 의문 형용사고 이 위치는 의문 대명사인 거고요. Which is your watch? This or that? Which watch is yours? This or that?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갖고 있니죠? 이거 너는 무엇을 갖고 있니? 무엇을 자리에 어느 표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표를 which ticket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ticket? Do you have red or blue? 뭐? 오케이. 그래서 A에서 어려웠던 거 B에서 뭐가 어려웠어? 4번이 어려웠어? 그쵸? 4번이 어려웠던 이유는 위치 와치 하려고 했지. 그럼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시계가 너의 인이가 아니고 너의 거신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의 거는 영어로 yours. 근데 여기 yours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which is your watch? 어느 것이 너의 시계니? 됐습니까?
또, 뭐 하세요? 자동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있지, 왔지, 있지, 뭐. 마찬가지네요. 있습니다. 6월 쓰면 된다 했습니다. 있습니다. 딴 거로 괜찮은데? 또, 어떻게, 5번, 어떻게 되니? 아, 티켓에 묻지? 그니까, 누구는, 너는, 뭐 중에서 이거 주고 갔지? 나는 이게, 어느 때문에 아니고,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뭐, 덩어리 유형인데, 어느 때부터 써야 된다. 그니까, 4번하고 5번을 잠깐 비교해보면, 4번과 5번은 위치를, 이걸 문법적으로만 설명하면, 4번, 5번 질문 같은 경우에, 똑같이 위치를, 의문사로 써도 되고, 의문 대명사로 써도 돼. 아니, 그러니까 의문 형용사로 써도 되고, 의문 대명사로 써도 되는데, 얘는 지금 yours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만들 수밖에 없다? 어느 것이 너의 시계니, yours의 꾸미를 받는 뭐가 필요하다? watch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watch를 여기다 넣게 되면, 여기는 yours가 아니고 yours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뭔데 그게? 맞다. 맞나? 맞나? 와우. 그래서 얘가 이 경우에 끊어 읽게 해보면 여기에 어느 것 이렇게 돼 있잖아. 어느 것. 그 다음에 너의 시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your watch. Which is your watch. 그러니까 뭐 껴맞추고 싶은 껴맞추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핵심은 여기 yours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yours는 watch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쵸? 이 경우에는 잘라보면 끊어있게 보면 너는 뭐 이건 뒤로 빠졌고 red or blue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 보면 어느 표 이렇게 되어있죠. 어느 표. 그쵸? 얘도 전체적으로 문제를 나눈다면 1, 2, 3, 4 같은 경우에는 다르네. 이 경우에는 몇 번만 외톨이냐면 거꾸로 몇 번만 외톨이야? 이번에 외톨이인 건 몇 번입니까? 4번. 그렇죠. 4번만 외톨이죠. 나머지 애들은 which phone, which apartment, which man, which ticket. 전부 다 이 위치가 뒤에 오는 명사를 쓰는 의문 대명사가 아닌 의문 형용사로 사용된 거예요. 끊어있게 해도 어느 시, 어느 아파트에, 뭐, 어느 남자, 뭐 분야 없었지만 어느 남자, 어느 것. 만약에 것이 있으라 그러면 thing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which thing is your watch 해야 되는데 thing을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위치가 무슨 뜻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 있으면 뭐 된다 어느 것까지도 위치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풀이할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뭐 가방이 보이고요. 빨간 가방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뭐 대답을 보니까 I bought this red bag. 내가 이 빨간색 가방을 샀다 그랬죠. 그러면 질문은 어떻게 됐다? 어느 가방을 너는 샀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가방을, 무엇을, 그렇죠. 어느 가방을.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샀니? 과거에 샀니. 그렇죠. 그래서 어느 가방? Which bag. 그렇죠. Which bag. 너는 과거에 샀니? Did you buy. 그렇죠. Which bag did you buy? Red or black? 그랬더니 I bought this red bag. 나 이 빨간 가방 샀어. 그 다음에 뭐 스테이크 or 스파게티 하고 있죠. 스테이크냐? 뭐 칼질 하는 거냐, 젓가락질 하는 거냐, 포크로 말아 먹는 거냐, 이런 묻고 있는 거죠, 스파게티. 뭔지 알죠? 그랬더니, I want steak. 난 스테이크를 원한다. 그쵸?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랬겠냐? 어느 것을, 그쵸? 여기는 어느 것을 했겠고, 이게 세 칸이니까, 넌 원하니. 이랬겠죠? 무슨 시제로 원한다고 돼 있어요, 대답할 때. 그쵸? 현재 시제로 원한다고 했으니까, 현재 시제로 원하니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을, Which? 너는 현재 원하니? Do you want? 하면 되겠죠. Which do you want? Steak or food? Steak or spaghetti? 이거 둘 다 공통점이 뭐니까? 음식이니까 여기다가 뭐 which 뒤에 뭘 넣어도 상관없겠다? Which food?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죠. Which food do you want? 그니까? 그 다음에 3번. 무슨 하스랑 he is in St. Mary's or St. Brown's? 자. 여기 보면 be in hospital 나오죠. be in 뭐뭐 hospital 나오는데 be in a hospital. be in a hospital 하면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까? be in a hospital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병원에 있다죠. 그렇죠? 그럼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 하다? 병원
병원에 왜 있겠어? 아파서 있겠죠? 생각하게. 그쵸. 근데 계속 있으면 be in a hospital의 뜻이 뭐가 자연스럽다? 입원하자란 말이에요. be in a hospital. 그니까? 그러면 3번이 뭐라고 물었냐면 어느 병원에 이랬네요. 이 부분에 어느 병원에 그가 입원하고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비동사로 입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비동사가 있는 이 부분이니까 어느 병원에 which hospital 그는 입원 중이니 is he in 그렇죠? which hospital is he in St. Mary's Hospital이냐, St. Brown's Hospital이냐, 성 마리아 병원이냐, 아니면 성 브라운 병원이냐, 이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동사를 써서 그는 성 마리아 병원에 St. Mary's Hospital에 입원 중이다. 그 다음에 뭐 어느 클럽이겠네요, 이거. 어느 클럽에 너는 관심이니, 댄싱 클럽이니, 라이팅, 글쓰기 클럽이니. 그래서 어느 클럽에 which club 됐습니까? which hospital 3번하고 4번하고 같죠? 1번하고도 같네요. 1, 3, 4가 같게 쓰였죠. 덩어리를 읽습니다. 어느 가방, 어느 병원, 어느 클럽. 2번만 지금 망따죠. which do you want 하고 있죠. 어느 것 라고 쓰였죠. 그 다음에 어느 계절이 더 좋니겠죠? 어느 계절을 넌 더 좋아하니?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현재 시제로 물어보겠죠? 그래서 어느 계절을, 어느 것을 넌 더 좋아하니? 이랬겠네요. 어느 계절을 하려고 봤더니 칸이 모자라죠. 그렇죠? 어느 계절을 넌 좋아하니? 라고 하고 싶으면 which season do you like?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칸이 모자라니까 어느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즌을 넣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서머하고 윈터가 다 뭐니까 당연히 계절이니까 위치 시즌 해야 될 거 위치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을 위치를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better? 여기다가 뭘 써도 되겠다? 시즌을 써도 되겠다.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Which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I like summer better. 난 여름이 더 좋아. 오케이. 그 다음에 커피와 차 중에서 너 어느 것을 원하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A or B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겠죠. 그래서 어느 것을 which 넌 원하니 do you want 근데 want하고 같은 게 뭐가 있더라? do you want하고 같다라고 맨날 얘기했던 거 뭐? would like 였죠. 그러면 do you want 부분에 do you want 대신 뭘 써도 되겠다? would you like를 쓰면 똑같죠. which would you like? which do you want? 한 다음에 꼭 쉼표를 써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커피와 차 중에서란 표현은 coffee or tea. and 아닙니다. and 쓰면 절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니까 or입니다. Which do you want? Which would you like? Coffee or tea? 그러면 I want coffee, I want tea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공을 했죠. 이건 의문 형용사로서 공을 꾸며주고 덩어리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의 것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공이 which ball be 너의 것이니 is yours this or that which ball is yours 이렇게 해도 이걸 뭐라고 했다 which is your ball 해도 똑같단 말이죠. 아까 했던 다수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워크북 35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수고해요. 그렇죠. 좀 일찍 와서 하시죠.